오늘 헤럴드 경제로 2024년도 6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에 푸틴 한국 큰 실수, 미는 환영. 아, 참, 그런 기사예요.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관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 재검토를 거론하자 러시아와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현지 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북한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진화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하 불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 낡은 조약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962년인가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은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1962년도 북한과 옛소련이 체결한 조선과 소련의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조소 동맹 조약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이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 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한반도 정리하면 러시아 오겠다는 거죠. 푸틴 대통령 현대 상황에서 이는 어떻게든 특히 예민해 보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의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인정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기 전에 이곳을 침략하기 시작했다며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어떻게든 서로의 능력을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에게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방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던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 내부에 가열된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위기를 부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을 레닌그라드 포위에 비유했다. 그런 이주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 돈을 벌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기회를 박탈한다면 비인도적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는 진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북러 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 체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런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정도를 걸으며 공격용 무기를 배제하고 복구나 생필품 등 의료 쪽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편할 줄은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데 한국은 나토 가입국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러시아에 우리 기업이 많은 것을 투자해 놨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무기를 우크라이나 지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이 나라의 생존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절대 러시아나 중국을 미국 친미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대대로 오랜 역사,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중국이라든지 저기 저런 연해주 저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포탈을 쏴가지고 피해서 애국자들이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간도땅이나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러시아나 저 중국은 그 전에는 우방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 남북이 나눠지기 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중국하고 러시아에 많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수출을 하고 또 수입해오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값싸게 중국 거 가져오고 러시아에서 값싼 가스를 가져오고 또 우리 걸 갖다 팔고 이런 관계인데 또 우리 기업이 가서 있는데 지금 뭐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거기서 손을 떼고 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인도라든지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미국하고 원수질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지금 한국에서 핵우산을 접겠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뭔 우크라이나에다가 항공 물자를 갖다 줍니까?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21일자 기사로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에 푸틴 한국 큰 실수 미는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